한정식으로 설명하고, 자, 그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473페이지 4번 문제인데요. 아, 이제 좀 들어오기 전에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이제 그 강의를 촬영했는데 그 마이크가 갑자기 불량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빗물이 들어갔는지 그게 좀 부식이 됐는지 오늘 녹음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자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좀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약간 자세히 들어야지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이크를 또 그 소니 거니까 이제 맡겨놓고 이제 고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육성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 육성을 해도 제 목소리가 크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문제는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그 위에 에어컨 바람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이 좀 잡히거든요, 녹음이요. 그래서 약간의 자금은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너무 자금이 심해가지고 이 마이크가 이제 상태가 불량이 됐어. 예. 저희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4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11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박 교사의 소일지다. 자,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소음일지라는 것은 교사가 매일 이제 생했던 소음 내용을 적은 일종 일기인데, 실제 적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는 문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사항이 상당히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에서 전혀 하지 않는 일들, 거기다 적어놓은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2010년도 이렇게 쭉 나와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보면, 칠판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후, 머리 고조 땅에 설치한 상성총관부와 동명부, 탕량총관부의 위치를 표시해줬다.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 지도의 일종인데, 수업에서 필수적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설명 스케치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학습 효과를 높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 스케치, 스케치 지도를 되게 잘 하는 거죠. 설명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스케치 지도 같은 것들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고려 여자들이 궁녀가 되어서 원을 훌륭하게 된 상황을 그 심정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감정이죠? 감정이.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호 같은 인물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녀에 대한 사람을 이해해 주겠다. 그리고 뭐, 원관석기 때, 동문석기 때 농민 수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죠. 네, 내러티브. 네, 이야기 있어.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는 라티푼 디움과 관련된 농장을 설명해줬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유추죠. 유추. 그래서 이제 설명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사는 설명 스케치,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 지도죠. 자, 교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역사적 그 변화를 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게 딱 내용을 보니까 계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죠. 뭐 상성총관부, 동명부, 탕량총관의 위치만 파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역사적의 역할 중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통적인 거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제 그 녹색지에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있어요? 대개 뭐 삼국의 변화, 삼국 영역 변화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6.25 전쟁의 전세 변화, 이런 것도 이제, 계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도죠. 그래서, 좀 약간,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추측과 감정의 힘을 유도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텍스트 보면, 이제, 그 교수는 기아호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 무비판적으로 매몰되기 쉽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내러티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지만, 그 하자가 건의가 있을 경우는 뭐야? 하자 말을 그대로 믿죠. 예, 이걸 뭐라고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는 오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을을 보면 자 학생들이 뭐 중학교 때 쭉 해서 유추와 관련된 건데 자 교사는 농장과 낙지꾼들의 유사점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농장의 특징을 이해를 지켜준다 맞죠? 유사점 그리고 이제 유치에서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유사점과 함께 또 뭐도 강조한다고 했죠? 차이점 그래서 무슨 학습하고 연결돼요? 비교학습하고 연결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자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하고 이제 6번 문제는 한 세트로 묶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알려면 파란책이나 이런 데에서는 없어요 파란책 없고 남색책의 그 인간 설명 관계는 약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냐면 그 예전에 파란책 있어요 예전에 파란책 그러니까 예전에 파란책은 뭐냐면 노란책 이전에 나왔던 그 파란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봐요 이 책을요 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서 96년도에 여기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 중에 제가 그 책만 있는 건 다 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역사적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냐면 남색책에 그 인간적 설명 부분하고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집었는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보면 자 역사적 사건의 원인 판별 문제에서 참원인 그러니까 참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역사에서는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원인 중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참원인이라고 해요 참원인 그래서 이 참원인은 그 이것이 제거됐을 때 도저히 발생하지 않는 그 사건이 도저히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그 참원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진주밀란 19세기 때 이제 밀란 있죠 밀란 때 그때 이제 삼천의 물란이라는 것들을 제거하면 원인이 없었다면 이게 일어났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이게 그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원인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참원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상당히 근본적인 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참원인에 대해서는 좀 옳은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일반화되기 어렵고 특별한 경우에 속함으로 교훈을 얻기 어려운 원인이다 아니죠 예. 상당히 이거는 보편적인 원인이고 상당히 뭐냐면 그 특별한 경우에나 이게 꼭 있어야 할 원인이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형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뭐가 구조 모순이 일어나지 형성이 일어나죠 일반화되기 쉽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원인에 속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의 니은을 보면요 자 참원인을 제거했을 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원인과 그 연관성으로 합리성이다 맞죠 나름대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 목적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참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거됐을 때 결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말하죠 네 그것이 없을 경우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 이게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연속적인 원인 중에 근인이 원인보다 참원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근인이라는 건 뭐야 이때는 원인 중에서도 되게 가까운 원인이죠 가까운 그 다음에 원인이 뭐야 원인 좀 부조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얘네 프랑스 대문을 설명할 때 프랑스 대문의 근인이 뭐겠어 직접적으로 재정이죠 재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여기서 원인은 이제 먼 원자죠 예, 이때 원인은 주로 그 구제된 모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제 근인이 원인보다도 차원인이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그 원인 차원이 많아 구조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 암시한 내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음 원인에 가깝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산다 이거는요 답이 틀리죠 니은과 디귿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6번 6번 자 여기 보면 원인 선별 문제에 대해서 설명 오는 것은 그러니까 원인 선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원인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이제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죠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 기초 원인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경우에 설명되고 해석된 역사에서 가장 역사상 중요한
강권의 원인을 말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 내용인데 있고 근데 이거는 그 원인 성별 문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는 참원인에 대한 설명이야. 예. 그래서 기초 원인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죠. 예. 그래서 원인 성별 문제하고 좀 약간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차원은 한 사건이 있을 때까지 모든 성인 사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을 말한다. 요것도 일종의 뭐야? 예. 그 뭐냐면 차원인은 이건 차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기초 원인에 대한 설명이야. 기초 원인. 예. 그래갖고 이제 기초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비정상 원인은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비정상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 사건을 발생한 단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때 비정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원인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단순 조건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구제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인식했던 건 뭐야? 프랑스 대응이 딱 가면, 바스티유 대권, 그 사건, 대사, 그 침략사, 그러니까 바스티유 그 사건을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테니스포트 선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선별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 4번이죠. 4번. 그러니까 원인은 근인에 비해서 역사의 사건을 발생해서 중요성을 더 지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죠. 원인.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큰 배경이 되는 원인이 근인에 비해서 역사의 사건에서 중요한 성을 지니고 있는 원인이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참 제가 좀 약간 잘못했는데 1번이 여기가 기초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설명 자체가 차원인과 관련된 설명이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붙이시고 이게 차원이고 2번은 기초 원인이고 예, 이 부분이요. 자,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안 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요 내용 적을 때 다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기초 문제 풀이만 쭉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보면 그 과학적 설명 방식을 넣어봐야 돼요. 자, 과학적 설명 방식도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란책하고 남색책에 있고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 노란책에도 있어요. 노란책에도. 그래서 요즘에 노란책은 있진 않지만 이 노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이 왜 형성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제 배경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란책 좀 읽어보세요. 자, 과학적 설명 방식은 공통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CLE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단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대한 결과가 있죠. 근데 CE가 나오면 이거 과학적 설명 방식이 아니야. 뭘 통해서 한원에서 설명해야 돼요? 법칙성. 법칙을 통해서 한원에 설명할 때 우리는 과학적 설명 방식 이렇게죠. 자, 이 과학적 설명 방식은 되게 이제 누가 이제 주장했냐면 햄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햄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는데 그 기원을 얻은 사람은 포퍼죠. 그 영원적 법칙적 설명을 주장했고 햄필이 그 영원적 법칙적 설명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확률적 통계적 설명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연합쳐서 보통 이제 포괄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율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이제 제시한 설명 스케치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설명 스케치 부분을 막 설명하다가 이렇게 역사 그 지도 이렇게 할 때 그 스케치 지도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 스케치로 막 혼돈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스케치 지도예요. 네, 그 설명 스케치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확률적 법칙적 설명이 지금까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 있죠? 발생적 설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확률적 법칙적 설명과 발생적 설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 하면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예, 1번 문제는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인증적 사고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증적 사고는 그 부수의 용어인데 요건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 인증적 사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이거는 역사학의 도열 사고 방식이죠.
예, 그래서 역사의 가설 여론적 설명 방식이 아니라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됐어요. 불순한 인사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 쳤던 것은 뭐냐, 자, 총기 사건이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장이 없는 역사의 사건을 적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비해서 그 뭐냐면 여기 나의 문제점을 해결한 그 해피의 제시된 설명 방식을 써라. 이걸 볼 때, 총기 사건이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사건이 발생할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뭘 비판한 거죠? 영역적 법칙적 설명 비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피디 그 뭐냐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총기 조건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라도 법칙성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라도 가능성 있는 설명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적 확률적 모델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책에는 기능적 확률적 모델 또는 확률적 통계적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상 이렇게 이제 그냥 혼돈해서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피의 설명방식의 사건이 뭘 중요시 여기죠? 법칙이 중요해요. 과학적 설명방식은 근데 법칙이 중요해요. 법칙. 근데 이제 드레이 합리 설명은 얘는 사건의 이유를 묻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에 맞게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했느냐,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그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도 다 있죠? 일단 목적이 뭐예요? 유명시험 합격하기였지. 상황 보면 뭐 이거 강의 되니까 뭐 좋다고 생각하니까 온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직접 듣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이유를 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유라는 것은 객관적 사항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죠?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역사의 행위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설명의 유형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보기와 같은 특징을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 사실상 어떤 것이 되었는가, 또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었는가, 사건의 성격과 그 다음에 사건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뭘까요? 어시의 총괄적 설명이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시의 총괄적 설명이다. 예. 그래서 이 어시의 총괄적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총괄적 설명은 사건의 성격과 결과 과정을 물어보는 거지, 원인은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원인이 들어가면 이거는 인간의 설명이 되는 거야. 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그 조선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역사 사실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총괄 그 개념을 묶어서 가르쳐봐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조선기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농업 생산력 발달 관련된 내용들이 쭉 언급돼 있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팔기 위해서 상품 시장 확대 등기가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지주나 정부 상대로 농민 항조 항세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조선기 여러 변화 상들을 적어놨는데, 자, 이것을 이제 총괄 개념으로 묶어야 돼요. 자, 총괄 개념은 이제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제 노란책에 나와 있는데 일종의 뭐냐면 준법칙적 일반화. 네. 준법칙적 일반화라는 것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칙적 일반화라는 것은 뭐죠?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죠. 근데 준법칙적 일반화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의 진실의 일반화로서 그 조건을 벗어나면 성립되지 않는 일반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일정한 시대나 지역 사건에만 국한된 그 일반화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총괄 개념이 준일본 그 법칙적 일반화, 제한된 일반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묶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시기적으로 뭐죠?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상품형 재배라든지 인부농업 경영, 항조의 항세 운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근대화라는 성격이 있죠. 근대화의 전개.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근대화의 전개 이렇게 쓰면 이 뭐냐 타당한 총괄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된 일반화, 그 다음에 이제 준법칙적 일반화라는 개념 속에서 총괄 개념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총괄 개념 개념이면서도 일반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자세한 데가 어디 있냐면 노란책 있어. 노란책.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파란책이나 남색책에는 그냥 대충하고 설명 나왔는데 노란책은 자세히 설명됐어요, 이 부분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최근에 노란책 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3-2번 문제 볼게요. 자, 3-2번은 그 서수행 집필평가의 평가 기준에 상중하로 나누고, 그 상중하의 평가 기준 심도에서 비극한 사안에 해당하는 직접 평가 기준 제시하여 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책이 나왔냐면, 그 고등학교 부분의 역사과 수행평가 이론과 실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아마 절판됐을 거야. 안 나왔어. 근데 실제 교육과정 처음에 그 나올 때, 그 역사과 수행평가 이론과 실제라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십몇 년 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거, 뭐 이게 필수주제라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요걸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야. 그걸 그대로 예문해서 따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혔냐면, 조선계 농민들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당시의 사회 경제적 근대화라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좀 여러 가지 보면 단순한 사건의 열거 정도 되죠. 그래서 하 정도는 조선후기 때 이제 농민들 생활활동을 그냥 약탄을 열거한 거야. 우리 식으로 말하는 기술이죠. 근데 중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활동 상황을 특정 부분과 연결시키면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제한된 맥락으로 기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 같은 경우에는 조선후기 농민 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 발전 지향점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 책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출처가 이제 한참 지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구나, 그런 것만 넘어가시면 돼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총괄학습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총괄은 진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책과 그 다음에 녹색책. 뭐 시간 되실 때 노란책을 읽는 것도 자세히 돼 있어요. 그 노란책을 보면 뭐 총괄 또 분류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보면, 자,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월시의 총괄적 설명은 뭐 역사 구조와 역사 사고에 항상의 기여할 수 있고 강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총괄적 설명이 뭐야? 유용한 점이죠. 요번에 예전에 총괄적 설명이 유용한 점 나왔죠. 예. 자, 그냥 한번 이제 그 총괄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파악해 볼게요. 자, 박교사를 이제 볼게요. 박교사. 자, 여기 보면 이제 박교사는 잉글랜드의 찰스 1세와 의미 크로네군의 대립과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내전의 개념을 설명했다. 내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청교도 세력간의 어떤 대립, 남북 그 전쟁에서의 자유와 노예제의 대립, 이런 것을 통해서 내전의 개념이 성립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사회로서 하나의 통해서 하는 북부니까 총괄적 개념이야. 총괄적 개념. 네. 형태로서 묶었죠. 형태로서.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뭐냐면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요?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적 기준, 동기 이런 걸 묶는잖아요. 근데 이 내적을 동기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 일단 제 의견이 아니라 다 맞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일단 따지지 말고 이제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요거와 참조된 게 뭐냐면 그 노란책이 있어요. 노란책 보면 그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총괄적 설명을 설명하고 있어. 네, 형태 측면에서.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란책 내용하고 좀 약간 오수점이 있는데 그냥 맞다고 치고 넘어가죠. 왜냐면 총괄 개념을 제시할 때, 총괄 개념을 제시할 때 학자마다 다른 식의 총괄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이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냥 해결했기 때문에 그건 따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종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보면 1791년에 일어난 IT 혁명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연결하고 그 성공에 미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설명해 주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사건의 기원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두 개 이상의 사건들 연속적인 진행과 과정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IT형의 기운과 전개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행관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쭉 설명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걸 뭐예요? 발생적 설명이죠. 발생적 설명.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미 여기 딱 단서가 나왔죠. IT형형. IT형형 기억나시죠? 14년도에 나왔죠. 또 요치 자체가 예문 하나라도 언젠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배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19세 후반에 유럽의 각국이 그 아시아 아프리카 버린 영토 분할 사안을 열거하면서 이걸 뭐죠? 제국주의와 묶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 묶는 것도 이제 뭐 총괄 개념 중에 그 형태, 형식적인 측면을 묶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신앙 발견 이후에 유럽에 대한 물가 상승에 따르면서 통화량이 그 적정한 수준의 이상을 받아서 인플레이션이 출현한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야? 중간에 법칙성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법칙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죠. 그래서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 법칙,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통화량이 적정 수준의 이상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아니라 이거는 햄펠의 그 뭐냐면 통계적 흐물적 설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뭐의 가능성, 개연적인 문장이 들어가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 아니고 총괄적 설명은 자 알렉산더의 동방원전과 그 다음에 이제 장건의 사역사에 전개된 가정의 성격을 초점 맞춰서 그때 이동 경로에 따라 물물 전파할 동서부조라 생각돼. 동서부조는 총괄 개념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들어간다. 그래서 기읍, 디귿, 미읍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괄 개념에 대한 이제 내용을 추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딱 제가 볼 때 문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총괄 개념인지 그냥 개념인지 뭐냐면 헷갈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답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보고 보통 형태 측면에서도 묶어낼 수 있다고 이 논란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자, 5번 문제가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얘는 총괄 개념 나왔는데,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그 09년에 나왔던 거네요. 예. 얘는 이제 09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자, 발생적 설명과 들의 합리적 설명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자, 발생적 설명과 드레이 합리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네,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만 찰스에게 청교도 탄압하고 정체를 강요해서 뭐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풍요에 UFO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왕정국가가 일어나고, 다시 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쭉 설명했죠. 어떤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쭉 설명한 것은 어디 속하죠? 발생적 설명 속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은 조선계 들어와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한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이 여러 방면에 전개되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중심으로 국학 연구도 활발히 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화공동을 한다. 자, 이런 단일한 성향적 총괄 개념이 나와요. 논란책이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한 성향적 총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1688년 영국에 의해 발탁된 오대지공 원룡이 영국에 침략해서 루이 14세가 쭉 있는데, 루이 14세가 그 당시 뭐냐면, 네덜란드를 공격했다. 뭐냐면, 잠시 주춤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룡이 직접 영국에 건너와서 그 제임스 2세하고 싸우면 내란이 이룰 것이다 라는 남들 합리적 판단을 안 해 했는데 결국에는 뭐야 그냥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루이 14세의 그 행동이 비합리적인 생각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루이 14세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설명했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예문은 여기에서 뭐 저자가 만든 건, 제 출제가 만든 예문은 아니고
그 남색 책이 있어요, 녹색 책에. 그 남색 책이나 뭐 녹색 책에 그 예문들 있죠? 그 예문들은 좀 약간 자주 봐주세요. 그래서 되게 그 뭐냐면 출제자가 만져가지고 내는 예문도 있지만 반 정도는 그냥 책에다 그 그대로 뺏겨가지고 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예문 내용도 꼭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죠, 니은. 자, 독일은 19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은 독일의 민족적 특성이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 산업혁명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몇 가지 이유라고 했죠. 이게 키포인트죠, 키워드. 그러면 이건 뭘까요? 총괄되면 안 되죠. 일단 뭐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뭐가 내러티브죠. 네. 그래서 내러티브는 원인을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뭐야? 여러 가지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러 가지 원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주인공 내러티브는 인간을 설명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 설명은 뭐죠? 구수적인 거죠. 네. 근데 인간적 설명할 때는 원인은 되게 다양하다. 근데 가학적 설명에서 원인은 딱 뭐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네. 한 가지밖에 좋은데 내러티브는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누워보면 발생적 설명과 성리적 설명과 관련된 것은 기음과 디귿이죠. 네, 기음과 디귿.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유사 문제를 잠깐 풀고 넘어갈게요. 총괄평가 725페이지 보세요. 자, 725페이지 75번 볼까요? 네, 75번. 자,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은 어떤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지 서술해 보시오. 지금 면제부에 대한 기운이 쭉 나오고, 면제부의 가정,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전기 가정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발생적 설명이죠. 발생적. 네. 그래서 이제 발생적 설명 방식에 이제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활용했는지를 보면, 남색책과 파란책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사건의 연속적 진행 과정을 설명할 때 이용하거나,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연결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걸 이용해요.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그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을 보면, 자, 6번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건데, 그 다음 수업 협의에서 긴교사와 이교사가 나눈 다양화. 자, 밑줄 친 기르게 나온 용어를 쓰고 이 설명방식의 유용성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월시의 뭐 설명방식의 수업에 적용하는 시험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월시의 설명방식을 뭐라고 써야 돼요? 총괄 또는 총괄 개념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용성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총괄은 사건을 종합 분류하거나 자율 정리할 때 필요하며 역사학습의 구조화에 이용할 수 있다. 총괄은 어떤 역사적 사건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며 그 사건 속에 있는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총괄을 통해서 사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총괄적 설명은 학생들 하여금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각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식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란책과 남색책이 있는데 그 유용한 점 딱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해주시고, 여기 더 좀 설명해 드리자면 총괄적 설명이 왜 각의 구체적인 모습을 대사들이고 각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는 총괄의 능력 기준은 뭐야? 이유와 동기죠. 내적 이유와 동기. 그래서 보통 개념은 내용적으로 묻죠. 근데 총괄은 이유와 동기 이런 것들이 묻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이제 해당하는 이유와 동기 묻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좀 기억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내적인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행위설명 이론을 넘어갈게요. 행위설명 이론. 자, 행위설명 이론은, 항상 그 매년 나오죠. 항상 그베이의 행위설명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서역자 설명, 이렇게 이제 맨날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행위설명 이론은 이제 그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드레이의 그, 아니, 먼저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1번을 볼게요, 1번. 다음 행위설명 도식 중에 햄핀이 주장한 것은, 햄핀이 주장한 건 뭐예요? 서학적 행위 이론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행위자 A는 C1, C2, CN 종이고, CN 종류에 관해서는 적절 S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A는 S를 행위했다. 자, 행위자 A는 뭘 가지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있죠. 목적에 따라 상황이 있고, 상황에 따라 수단 선택이 있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이에요. 네,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 근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은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고, 2번은 도나갈 목적 지향적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번, 나이트의 실적 추측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 노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베낀 거야. 베껴서 좀 약간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도난간의 목적지향적 설명은 목적을 대강한 거야.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잘 모르는 학생일 경우에는 목적은 알아. 근데 그가 쳐야 되는 상황을 몰라. 예를 들면 시틀러가 예를 들어서 그 영토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어떤 인종주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시틀러가 쳐야 되는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좀 강조시키는 거고, 나이트 식중도 추구는 좀 심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잡한 사항, 다단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것이 나이트의 식중도 추구이에요. 예. 근데 시험 문제 2번과 3번은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에 한번 그 94년도 기출 때 잠깐 오다고 나왔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공부해주면 안 돼. 그래서 공부할 때 그 합리적 설명이나 그 당시 사회적 설명을 외우고 적용하는 데 있어야지. 개인 도나가 목적지향적 나이트 실적 추천을 보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러신 분은 다음에 똑같은 고민들을 내년에 반복해요. 예,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행위자 A는 종류의 상황이 있다. A는 합리적 행위나 성향을 갖고 있다. 합리적 행위나 성향은 누구나 C종류에 있으면 번호없이 S일 것이다. 자, 이거는 햄프의 상황적 행위인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보면 합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드레의 합리적 성향 설명조차도, 그 합리적 조차도 뭐야? 성향으로 얘기하는 거야. 성향은 예측 가능하죠. 예전에 얘가 합리적이었으면 지금도 합리적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계속 미래도 합리적일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A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집단별로 과학적 일반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햄필의 성향적 그 행위인과 햄필의 성향적 행위인의 특징이다. 그 앞에 가디너 같은 경우에는 뭐만 강조해요? 개인만 강조해요. 개인만. 그래서 이제 어떤 A가 성격이 들었다. 한 대 때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왜냐면 아니 그 사람이 성격이 그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때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A인 그 가디너는 개인만 강조한 데 비해서 햄필의 개인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묶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반화시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성계라든지 코어테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좀 나오죠? 이건 드레이 합리적 설명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아니, 햄펠의 그 성향적 이론 가지고 설명하면 안 돼요. 누구 이론을 도용했죠? 가디너 이론을 도용해요. 가디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2번 보면 그 위안도 해군 있죠? 예, 위안도 해군에서 이제 있고, 이걸 토대로 이성계가 해군한 이유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과 가디너의 사회적 설명 방식이 이거예요. 지금 잘 나타나도록 각각 두 주에 있는 지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못 내려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줄기는 잡을 수가 있죠. 합리적 설명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까요? 이성계, 목적, 상황, 수단의 방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설명 방식은 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햄펠의 이론이 아니죠. 누구 이론이죠? 가디너 이론. 왜? 햄펠의 이론은 이성계 설명할 수가 없어. 이성계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고 한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는 과학적 사례가 될 수 없어. 법칙성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가디너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틀에 맞게 이제 좀 예시답안을 제시했어요. 이게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일단 함수 설명 방식에서 이제 보면, 자,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 개체를 개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죠. 자, 요동정본의 문말 사항을 내세워서 또는 사업 불가능 내용 중 하나를 기술하고 위아래부터의 정권상 이게 수단이죠. 목적, 상황, 수단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학자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 가디너의 이유를 도용을 해서 어쨌든 가디너는 뭐가 되냐면 갑은 망치를 을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나쁜 성질이 뭐예요? 성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서 이성계는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아래 도역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디너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나온 것은 가디너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보면, 잠깐만요. 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을 이제 그 뭐냐면, 얘기하면서 그 합리적 설명의 이제 그것을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통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은 뭐와 결합될 수 있냐면 상고학습과 관련돼 있어요. 상고학습. 요거는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노란책이 있어요. 노란책. 그래서 이 노란책에 그 관련된 내용이 기술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란책 보면 이제 뭐 상고학습 관련돼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 노란책의 기준에 보면 그 드레이 합리적 설명을 이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죠. 하나가 문답법이죠. 문답법. 그래서 학생간의 수업 과정에서 교실의 어때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문답법을 통해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란책에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학습에서는 이제 그 합리적 설명을 가설설적 문제 검증, 아니 가설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 행위 결정하는 과정 속에 계산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탐구학습 과정은 일단은 문제인지 가설설정, 자료 수집, 자료 해석, 가설 검증, 이해 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이해 평가가 있죠. 이건 보통 이제 탐구학습의 마지막 일반화 가설 검증하고 좀 다르죠. 왜냐면 그 역사학에서는 어떤 법칙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변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그럼 문제인지를 보면 요 단계에서는 뭐 할 것이냐. 자,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학습 주제에 설정한다. 예, 맞아요. 그래서 탐구학습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행위자의 행위 결정 과정을 결정과 탐구관에 적합하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여기 보면 그 제가 지금 잠깐 탐구학습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능은. 예. 그리고 니은을 얘기할게요. 자,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학습 주제에 설정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학습 주제에 설정할 때 바람직한 그 방향 뭐냐면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인물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그 뭐냐면 있다. 그래서 제 책 보면 어떻게 하냐, 사업적 배경과 행위자 의도나 목적이 뚜렷한 인물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물학습 저기 합리 설명 이론할 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근데 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목적이 뚜렷한 것은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뭐야, 사업적 배경은 잘 몰라.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교사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논어책이 있어요. 논어책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해석 과정에서 이제 그 교사는 주어진 자료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권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고다? 발산적 사고예요. 예. 그래서 교사가 다양한 의견을 뭐냐면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4번을 보면 자 목적 상황 수단 간의 결합이 전체적인 선택본다. 그래서 행위와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 선택한 행위가 적절한 의미는 행위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핵심 키워드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이죠. 이거 맞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행위자가 처해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보면 행위 결정은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해한다. 자, A라는 것은 상황의 상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B와 같이 상황에 처하면 변함없이 또는 확률적으로 C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자, 일반 법칙에 적용해야 행위자의 행위 선정을 이해한다. 아니죠? 여기에서 이해하고 평가 자체는 일반 법칙도 아니고, 요 내용은 뭐야, 지금? 행패의 상황차 설명인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문 자체가 이제 뭐냐면, 논어책에서 좀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답은 되게 쉬워. 근데 요거는 1, 2, 3, 4번은 안 봐도, 그냥 5번만 봐도 뭐야? 그냥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는 쉽지만, 오답 내용이, 논어책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석하는 거는. 근데, 최근에 논어책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은 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면요. 자, 가와 나의 행위 설명 방식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는 있는 듯 보는 것은, 근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관들이 심의지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데 실패하면서 급진개혁파의 정치 입지가 좁아졌다. 여기까지 상황이죠.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갑신정을 일으켰다. 이게 수단이죠. 목적 상황 수단이니까 그다음에 합리적 설명이고, 이 예문은 파란 책이나 남색 책에 있는 예문들을 그냥 만든 거예요. 자, 급진개혁파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급진개혁은 조급하고 의욕이 넘치는 급진적 성향의 사상가이다. 급진적 성향의 점유는 대체 정면 같은 정치의 비상수를 불사한다. 자, 성향이론이죠. 그럼 이때 성향이론은 해필이니까 가드는 거예요. 해필이죠. 왜?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보편적 법칙성을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필의 성향이론이죠.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억 가를 보면 역사적 상황과 역사적 행위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누이 14세는 허용심이 많은 왕이다. 허용심이 많은 왕은 대개 한양 궁중을 건축하거나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서양적 이론이죠. 틀리고 그 다음 나는 역사적 행동은 주로 역사적 행위자의 의식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목적론적 설명. 이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남색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론적 설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인간의 가치가 태도, 성격적 특징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인간 지나치게 도식화 설명을 비판. 이건 서양적 설명 이론의 비판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그 기초에 잘 나오죠. 예. 그다음에 답이 기획하고 니르이죠. 기획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게 합리적 설명 이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합리적 설명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뭐냐면 이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 이후에 합리적 설명에 따라서 어찌 보냐 설명하냐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서양적 설명 이론이 나오면 항상 그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되게 가디너 이론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가디너 이론에 따라서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종교에서 한번 써봐라. 그 다음에 서양적 설명 이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두 가지 있죠? 그거 써. 해보니 이게 패턴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역사적 인물이 여러 대안적 수단 중에 최적의 수단 선택한 행위 결정 과정을 설명할 때 고려할 것을 세 가지 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이제 목적, 상황, 을 쓰시면 되겠죠. 고려를 안 했어. 목적, 상황, 수단이지. 수단까지 들어가겠네요. 네, 세 가지 요소를 쓰라고 했으니까. 목적, 상황, 수단. 뭐, 문제는 쉬워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못 맞췄어. 이게 01년도 문제 처음 제가 이용시험 봤는데,
요 시험 문제를 놓쳐버린 거냐. 예. 그래서 왜 놓쳤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참 미숙했기 때문에, 몇 개는 잘 몰랐고, 예, 놓쳤는데, 요 문제는 아무튼 주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6번. 6번. 자, 6번을 보면, 보기는 역사를 일관한 성립 가능성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답이 제가 이제 1번을 나왔고 3번을 같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설명도, 그 원래 원판을 이제, 이 채점을 초기 때 사신 분들은 좀 설명이 약간 부진했는데, 제가 이제 4월달 이후부터 그 뭐냐면, 구입하신 분들은 수정판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수정판을 갖고 좀 설명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판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 이론을 대부분 3번이라고 답을 받았던 햄필의 포괄 법칙. 네,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역사 사건의 진술, 그 성행했거나 혹은 이러한 제조권의 진술부터 입증은 보편적 법칙의 그 이론을 영역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햄필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또 확률적 설명,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을 하나 묶어서 포괄 법칙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1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햄필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누가 처음 주장했냐면, 호퍼가 주장한 거야. 근데 비판을 받으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확률적 법칙적 설명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남색책에 보면 마치 햄필이 포괄, 그 햄필이 마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처음 주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햄필의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에 의하면 이런 부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햄필이 그 포포의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걸 다시 인용한 거예요. 재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아시려면 노란책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노란책을 보면 햄필이 어떻게 해서 포포의 이론을 받아들인가를 쭉 설명해놨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포포가 이 처음에 주장했던 이 사회 논리는 맞지가 않죠. 사회 논리는 행위 논리죠. 만일 누구든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목적 상황에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드레이 합리성명과 좀 다르죠. 이거는 만일 누구든지. 보편성이죠. 근데 드레이 합리성명은 뭐야? 만일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아니라 뭐야?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이게 좀 다른데. 그래서 사회 논리이기 때문에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 예. 그렇지만 또 이 사람 처음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햄필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답을 1번과 3번 같이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이제 모르죠. 뭐 출제자가 어떤 의도든지 문제 됐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1번과 3번을 다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 명확하죠. 이건 행위자 A는 뭐 C1, C2, C의 종류가 있고 C1, C2, C의 종류가 있는 저 X, 목적 상황 습관이죠.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도표 도식은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것도 파란색 남색책 없죠? 어디 있어요? 노란책 있어요. 노란책에. 노란책에 보면, 합리설명 이론과 사용자 설명 이론이 왜 나타났는지, 그들의 논박관점, 이런 것들 아주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노란책도 같이 읽어보세요. 노란책도.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찾아볼게요. 자, 705페이지. 자, 705페이지 이제 40번하고 41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40번 문제는 이제 그 한국사와 좀 연관시켜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자, 다음 교수학습사를 보고 교사가 말할 수 있는 역사의 상황에 맞는 타당한 해석과 당시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가지고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희가 그 당시 이제 충성왕의 행위를 이해하고 할 때 그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사 상상력 하위 기능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충성왕은 이제 가역 정치에 대한 연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한다. 충성왕 후비나의 딸인 제국공제와 충현사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려 왕조의 출신이면서 왕한 시대에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집권 기간 동안 2차 집권 때는 아예 원나대도 있었죠. 편절 등에서 이제 정치를 했지만 이걸 무슨 정치냐고요? 전지 정치라고 해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간제일 변, 가격보시시 등등 전문변호사 등을 이제 행해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희가 질문을 했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충정왕이 만나보다 국내 머물러 더욱 강력한 왕권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왜 대동에 머물러서 정치를 정치했나? 제 생각에 상당히 모순된 제 생각에는 충정왕의 생각 그 행동이 상당히 모순된 행동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합리적 설명 이론에서는 일단 물론 제가 제시한 답은 예시다만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 구조는 뭐죠? 목적, 상황, 수단이야. 그에 맞춰 쓰면 되겠죠. 충성왕은 고려 왕권보다 원나라의 조정수에게 확대 목적이 있었다. 그다 지지한 원나라 황제는 집권하는 과정에서 집권하는 상황에서 고려에 머물러보다 원나라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밑에 뭐 충성왕은 고려의 개혁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고려 국내 반대파생이 많은 가운데 고려에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나라 조정에 머물렀던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쓰도 돼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역사상 상상력. 그럼 영희가 충성왕에게 이한데, 그런데 가장 역사상 상상력이 뭘까요? 보관이나 삽입이죠. 자, 보관과 삽입은 뭘까요? 두 개의 대립된 주장이 있을 때, 자료가 있을 때, 그걸 모순되지 않게 뭐야? 합리적으로 이어줘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기억나시죠? 보관과 삽입의 정의. 그래서 두 개의 그 모순된 사료가 있을 때, 두 개의 그 사항이 모순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관이나 삽입이라는 어떤 역사의 상상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뭐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학의 하호공기에 발췌됐는데 이를 통해 또 하호가 패배한 이유를 가디의 서약적 설명이론의 방식에 이끌어 두준이를 서술해보고, 자, 서약적 설명 방식이 역사학에 도입되기에 문제점을 입자에 이어쓰시오. 이건 제가 이제 서약적 설명 방식 나올 때 맨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뭐야?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을 쓰라는 거 두 가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자, 서학적 설명 방식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디노 이론이죠. 네, 햄필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죠. 하고는 유방이 피했다. 왜냐하면 그는 독선적이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초안지에 딱 보면 알릴 수 있어요. 초안지 보면 그 유방은 되게 사람이 이제 뭐냐면 좀 멍청해. 멍청한 것보다는 좀 잘 모르죠. 깡패 출신, 건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 말을 다 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인재들이 모여들죠. 근데 이에 반한 하원은 뭐야? 이 사람은 신도 세고, 전략도 되게 뛰어나고, 귀족 출신이죠. 진짜 뛰어나. 엘리트 귀신이 가득 차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말을 잘 안 써.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싸울 때는 이겨. 맨날 싸울 때. 근데 이상하게 싸울수록 뭐야? 자기 공격도 없어지고, 다 누구한테 간 거죠? 유방한테 몰리는 거죠. 결국에는 해안전투에서 딱 한 번의 싸움에서 뭐야? 패함으로써 무너뜨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자, 문제점은 뭐, 맨날 그 서양적 이론으로 나온 거 있죠. 뭐, 인간의 행위는 도시가 일반화시켜왔고, 상황과 목적이다, 행동하게 없다, 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서 좀 보면, 706페이지 42번 문제, 그 다음 문제. 자, 가와 다는 역사 설명 방식이다. 자, 해당 뜻의 일부 의미에 나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가는 이제, 존슨은 연쇄삼중에 감염되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연쇄삼중에 감염된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맞았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 자, 존슨의 회복된 가능성이 되는 없다. 이게 거의 1에 가깝다가 키워드죠. 이거는, 영적 법칙적 설명이 아니라 학률적 통계적 설명이라는 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 면집의 기원이라는 말만 들으면, 발생적 설명. 뭐, 기원에 대한, 이런 것들 쭉 설명하냐.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그, 목적, 상황, 수단이 나오죠? 이거는 합리 설명 이론이죠? 예, 이렇게 이제 딱, 문제를 캐치한 다음에, 자, 가와 나의 설명 방식 분투죠. 뭐냐면, 이건 법칙성을 추구하죠. 포괄 법칙 중에 일부잖아요. 법칙성을 추구한다. 자, 가의 설명 방식은, 이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거인에 가깝다. 거인에 가깝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률적 제시하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그 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십중팔구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역사책에도 이런 게 많아. 그 김인상식이라고 뭐 서로 십중팔구 뭐 김인상식에 따르면 십중팔구 여대 아홉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데, 진짜 여대 아홉이 사람을 잡아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을 때는 만 명이란 만이란 말을 줘요. 만이란 말은 중국에서 뭐냐면 많다는 뜻이지 꼭 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가장됐다는 거죠. 구설 너무 많이 쓰고. 그랬더니 이런 것들 좀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나라의 설명 방식을 주로 이제 역사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주 이내에 쓰시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뭐냐면, 사건과 다음 사건의 인과적으로 만들면서 서로 연결된 역사적 흐름을 연결할 때 그걸 사용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42-44번 문제 있죠. 다의 설명 방식을 A도식과 B도식을 전환한다. 자, A도식은 뭐예요, 그럼? 합리 설명 이론이죠. 그 다음에, B도식은 뭐죠? 성향 이론이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열당의 중심인물은 성급한 유혹을 가진 급진여성의 정면이었다. 성급한 유혹을 가진 급진여성의 정면이는 정변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행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파란책 얘기는 그대로 나와있는 거예요. 나한테 찍어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문제 형식 중에 최근에는 이렇게 1-1-1-3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대개 보면 이제 그냥 연달아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 2-3년 동안 나오죠.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걸 다 뗐어요. 1-1 이런 문제들, 지금 최근에, 지금 모의고사 문제들 만들 때는. 그래서 작성 방식을 주로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 작성 방식이 상당히 편한 게 뭐냐면, 앞부분에 이게 뭐 문제가 나열되면 좀 지저분해. 뭘 했고, 물어봤다 보다는 작성 방식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집어넣어버리면 문제 깔끔해져요. 요거 작성 방식으로 윗부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밟은 구조를. 밑에로 넘김으로써. 그래서 약간 보기는 좀 좋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대표적인 문제는 이제 풀어봤고, 이번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뭐 성향이론하고 그 다음 상향이론 단독 문제들만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시면 또 복합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합 문제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또 이제 뭐냐면 조사학방법 같이 해가지고 문제를 같이 보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많이 나와요. 성향이론이나 상향이론도. 그래서 이제 성향이론하고 합리 설명이론도 많이 나온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과 상상력 보죠. 그 역사적 사고력과 상상력 부분은 이제 갈색책에 잘 되어 있어요. 갈색책의 내용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색책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나온 게 뭐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 습관인가?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정도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 그러니까 잘 보니까 왜 안 나오냐면, 그 이게 딱 읽어보시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 만들기가 좀 어렵나 봐. 네. 측정하기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시험 나온 것들을 좀 보면 되게 이제 역사적 상상력, 사고력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 역사적 사고력 하위공주 있죠? 하위공주 네 개가 있죠? 그 남색책이나 뭐 갈색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연대력 사고력, 연대력 파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구력, 그 다음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이런 네 가지 있잖아요? 그럼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많이 나왔다고 좀 그렇지만, 역사적 판단력 부분이 많이 나와. 나머지 세 단계는 다 거치고 나서 궁극적으로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기업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적용하거나 어떤 것들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심지어 AI가 이제 요즘에 컴퓨터가 더 잘해. 근데 컴퓨터가 인간이, AI와 인간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AI가 침범할 수 없는 거. 자존감, 판단력이죠. 만약에 판단력조차도 뭐냐면 컴퓨터가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컴퓨터가 우리 집이에요, AI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뭘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장애. 이걸 하는데 결정장애만 생겨나면 이미 AI는
지구를 정복할 수 있어. 왜냐면 아 내가 지배하는 게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 딱 결정했군요. 판단했군요. 코파는 이제 컴퓨터 세상 아니야?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판단력이.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박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이제 A를 가지고 그 B와 같이 수업하려고 한다. 자 B 수업에서 알 수 있는 박교사의 이제 교과서관을 쓰고 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사 사고력의 타협을 쓰시오. 그리고 박교사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나에서 찾으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대한제국은 국어 신천의 개혁 과정을 제시하고 그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하고 한권을 강화했어요. 또는 양조사우 씨의 직위를 발급하고 상공신청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수업 내용을 보면요 교과서에 대한제국의 정책 예제들을 근거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이 의미도 서술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제국 정책은 전제군주를 강화하고 동료의 인권을 탄압 보수적 반동 정책도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또 제시했죠. 예.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뭐냐 각자 자료를 더 조사하고 강구개혁에서 적절한 정책인지 생각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적절하죠. 적절하다는 뭐야?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판단. 그러니까 하위군주에서 뭐에 적혀 있어요? 역사적 판단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이게 역사탐구가 아니냐? 왜냐면 자료 조사해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역사탐구랑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위범주 4개 중에 역사탐구정은 제일 넓은 범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연대적 파악력도 있고 그 역사탐구도 있고 판단력도 일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요거 역사탐구 뭐 보고 있어요? 아니 다 겹친데? 심지어 감정이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역시 탐구력이 일부가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 낼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적절한 점. 딱 나오죠. 그럼 적절한 무조건 판단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적절함은 뭐다? 판단력이다. 도식화 시켜서 접근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 교과서관은, 그러면 이 박교사는 교과서에 대해서 그대 믿어요? 아니죠. 교과서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을 인식하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절대적 교과서관이 아니라 뭐야? 도구적 교과서관이다. 그래서 이 도구적 교과서는 가는 이제 7차 교과적 교과서관이야. 7차 교과적 교과서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 모범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료의 한 종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과서가 절대적이죠. 그냥 이론적인 얘기야. 바람직한 얘기들만 적어놓은 거야.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시험 문제 관련돼서 또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를 안다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갈색책이 좀 언급돼 있고, 제일 자세한 게 뭐냐면 거물진통이에요. 김한종 씨 있죠? 예, 그걸 붙이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자, 역사를 안다는 의미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개면적 역사적 사실의 기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의 인간관계, 역사의 행위 동기의 목적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의 평가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각각의 수업 방법도 달라. 그럼 여기는 어디에 관련된 역사 판단력이니까 당연히 역사의 평가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교사가 역사를 안다는 그러니까 뭘 더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개별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 기억을 강조하는 팩트를 강조하는 안길 강조하는 교사는 강의 수업이죠. 유추,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 효과적으로 어떤 역사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이라는 거는 팩트도 있지만 의미나 이런 뭐도 법칙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와 법칙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내용은 이게 뭐예요? 이 중에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역사 사실 인간관계 원인과 결과를 좀 직접적으로 찾아서 발전하는 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주어진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직접 사를 통해서 인간을 탐색하는 그 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료학습 같은 거, 탐구학습 이런 것들 강조해요. 자, 그다음에 역사 행위 동기 목적 인간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다음 역사 사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단력을 강조하죠. 판단력은 토의학습, 뭐 토론학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걸 중심으로 해갖고 교사가 강조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도 달라진다. 이게 뒤에 두 문제에 나와요. 두 문제에 또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3 넘어가서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냐면 역사가의 생각 습관이야. 아, 자, 역사가의 생각 습관이 뭐냐면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종전에 이제 역사 사고력 논쟁들 이런 것들은 되게 역사학자들, 역사 교육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제 애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증적 연구를 이제 영국이나 미국학에서 그걸 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드레이크의 역사가 생각 습관이야. 그래서 그 드레이크의 역사 생각 습관은 그 당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 앞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사료가 있어요. 두 개의 사료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잠깐만 이게 맞나? 아 2번이네 2번. 제가 3번 뒤에 잘못해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3번 얘기고 2번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재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번 교재가 구성이 좀 달라져가지고 네, 2번은 이제 뭔데 자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 상상력 구분될 수 있다. 고개는 역사 상상력 속하는 것을 보이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견해와 좀 달라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김한중 씨가 얘기했어요. 김한중 씨라고 역사 어떻게 역사 사고력을 예상은 역사 탐구 기능하고 그다음에 역사 상상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거 역사 상상력 안에 역사 판단력과 상상적 이해, 구조 상상이나 감정 입력 이해도 속한다. 그러니까 그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견해는 최상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기판력, 그다음에 이 사람은 판단력, 상상력, 그다음에 판단력, 상상력 또 하나 뭐지? 아 탐구력 이게 네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을 독립시켰는데 이 사람은 판단력을 역사의 상상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 상상력 안에 역사의 판단력과 상상적 이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분류 방법이 달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역사적 상상력에 속하는 걸 이제 적으면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는 감정이 좀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보험 교재 931페이지에 그걸 정리해놨어요. 김한중 씨의 논리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탐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또 두 가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또. 일반적 기능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세 가지 나왔어요. 일반적 기능과 역사의 특징적 탐구 기능. 그 다음에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의 탐구 기능. 종합적인 어떤 역사 탐구 기능. 세 가지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기능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탐구학습 같은 거 관련돼 있죠. 문제인지 뭐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역사과랑 사회과 다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역사과의 탐구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개념 사용, 역사적 자료 사용, 그 다음에 역사 연구과 공수회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탐구의 역사 기능이 종합적 가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처리 능력, 결과 정도는 일반적 기능과 특징적 그 역사 특징 탐구 기능을 같이 플러스 시킨 거야. 플러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세 개의 부분 나눴다. 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나와있냐면 그 김한중 씨 논문책이 있어요. 거기 그 검은책 있어. 검은책하고 동양책이나 뭐 이런 것에 일부 나와있어요. 근데 갈색책에서는 최상우 씨 견해가 있고 남상우도 남색책도 최상우 씨 견해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냥 네 가지 범주 하위 범주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3번을 할게요. 3번.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역사가 생각 습관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고방식 논할 때 그 역사 철학자들이나 뭐 역사 교육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실제 역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한 것이 역사가의 생각 습관이랑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영국 학계 견해도 있고 거기 미국 학계 견해도 있는데 다 때려치고 눈에 안 나오니까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드레이크의 이름이죠. 드레이크의 역사적 사고 습관인데 그 드레이크의 이론은 누구의 이론을 본받았냐면 와인버그 있죠. 예전에 뭐 발견법. 와인버그의 발견법과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역사가의 생각감으로서 이제 네 가지 분류를 제시했죠. 예. 그래갖고 출처 확인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확증이 있고, 그 다음에 맥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비교적 사과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럼 요게는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출처 확인은 와인버그의 경우는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자의 신뢰성, 의도, 사고의 감상 등을 의문을 갖는 거야. 출처 확인은. 그래서 뭐, 1번석이 가지고 인나이버그를 연구할 수 없죠. 왜? 이 출처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져. 아, 그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증이라는 게 있어요. 학증은 뭐냐면, 이게 역사가 서열 문서, 아니, 그 몇 개의 문서부터 얻은 정보를 비교하면서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똑같은 사건이라도,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일본서기 내용이 가끔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 교차 분석을 해. 그 유물과 유적을 또 분석을 해갖고,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 그걸 구분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숙달된 능력이 필요해. 역사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확증이 가능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뭐냐면 이제 맥락, 아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맥락화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사고가 있죠? 그래서 맥락화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예문에 나왔던 건데, 자, 마르코 폴로하고 동마 폴로하고, 이북 같은 여행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먼날 여행 갔다 오면서 자기가 보고 적은 것을 적어놨는데, 마르코 폴로는 좀 허풍 많아, 이 사람은. 그래서 있고, 그래서 보고 들고, 저희 듣는 자들을 그냥 검증 없이 적는 게 있고요. 근데 이분 같은 때 뭐죠? 자신의 어떤 보고 적은 것들을 딱, 직접 보고 객관적으로 적었어. 그래서 좀 약간, 서술 방식이나 내용은 좀 다른데요. 자, 그래서 요 맥락화라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이게 맥락화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비교적 사고를 보면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뒤에 있는 그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그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뭐야? 서 평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는 게 비교적 사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보고 중국학계이거나 일본학계이거나 우리학계이거나 뭐야 다 다르잖아. 그 의미나 내용이 배경 같은 게 이걸 이제 살펴본 것이 비교적 사고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사고가 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네 개의 개념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맥락화만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면 드레이크의 역사적 생각과 좀 다른 것을 찾으면 되죠. 일단 여기 문제의 요점이 자 지형은 마르코 폴로의 저술을 당시 프란체스코 로단의 수도사 등이 몽골과 중국의 다녀온 여행기와 비교하면서 그 신뢰성을 갖고 왔다. 자 신뢰성 갖고 그러면 뭐겠어요? 신뢰성이니까 이것은 합증이죠. 비교해서 서로 합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합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하나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자료를 제시된 사실과 추측 그 증거와 자료를 입각해서 터키와 중국 역사의 당시 지역 분석을 구별해. 이거는 이제 드레이크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드레이크의 의견이 아니고 거기 남색 책에 보면 그 미국 역사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생각의 습관이 있어.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그 역사교육위원회가 제시한 내용 중에 읽기 부분에 속해요. 읽기 부분. 네,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문도 같이 그 근거편도 같이 제시했으니까 4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그 13세기, 14세기의 세계 다른 지역에 전개된 역사 교재를 사건을 비교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교한 거죠. 그 견해들을 비교한 거니까 좀 약간 어디에 가까운 비교적 사고에 가까운. 비교사고.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면 그 두 저자가 타문화의 관습에 의해 기술된 것은 당시 유럽의 이슬람세대의 문화적 맥락을 통해 검토한다. 그냥 동시대성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화에 속해요. 맥락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저자 의도와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출처 확인이죠. 네, 출처 확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찾아내시고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이 출처 확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뒤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시민사항 관련되었고 문제 나왔죠? 예, 네, 기억나세요?
예. 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같은 문제하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복합 문제로 뒤에 뺐어요. 요건 나중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그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역사 4교의 신전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 답하시오. 99년도 기출문제 때. 자, 역사적 사고에 관한 최근의 연구교육에서 역사적 사고가 과학적 사고와 다르다고 하면서 역사적 사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역사적 사고가 어떤 점에서 과학적 사고가 있는지, 다른지 200자 쓰시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뭐 200자, 300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풀 구조를 보면 역사적 사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과학적 사고가 있고, 또 하면은 문학적 사고가 있어요. 과학적 사고 같은 인간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문학적 사고는 뭐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죠. 물론 만약에 그 문학적 사고는 아니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는 지는 문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적 사고를 더 강조해야지만 역사적 사고가 사회학적 사고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맥락을 좀 봐야 돼. 99년은 뭘 강조했냐면 7차 민주화전쟁 오리지널 융합론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역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일사가 식민지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 과학성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 뭘 강조해야겠어요? 특수성, 문학성을 강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 자, 일단 과학적 사고의 법칙적 추구를 목적하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의 특징을 하는 데 맞아서 역사적 사고는 특성을 강조하니까 개별성, 다양성, 상상적, 직관적, 감정적 사고를 특징한다. 무한책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적, 직관적, 감정적이면 문학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지 문학적인 사고하고는 꼭 일치한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지. 그 역사적 사고력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적 상상력 다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사회학습, 탐구학습은 항상 연결됐다고 했죠. 지식의 과정, 사회학습, 탐구학습은 항상 연결된 키워드예요. 자, 사회학습과 탐구학습을 통해 역사사고를 촉진시킨다. 자, 이 경우에 학습의 중요한 점을 어디에 두고 성취 목표를 각각의 각기 100자 이내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사회학습은 사례 분석, 해석, 비판 이런 것들이 기능 있고, 그리고 탐구학습은 문제 설정, 가사 설정, 자료 수집이 있는데, 요거 그대로 논화책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 자, 이 다음 문제 보면, 뭐냐.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의 다음 같은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 학생들이 이 문항을 해결할 때 필요한 역사를 설명하는 하의 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문항에 대한 5번 답안을 두 주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서술 평가 문항에서 이제 링컨의 흑인에 대한 인식과 우회관 선언에 대해 다음 두 사료와 연결해서 어떤 설명이 추가되는지 역사적 상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A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링컨이 남북판에 더글라스에게 이제 한 답변이야. 자,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제 B 사료는 뭐냐면, 남북전쟁 도중에 링컨이 노예관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링컨이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되게 모순된 사료잖아. 근데 이 모순된 사료를 하나의 뭐냐면 위경을 붙여가지고 모순되지 않게 만드는 사고 방식이 있죠. 이게 뭐냐면 보관이나 삽입이야. 이거 답을 삽입이라고 쓸 수도 있고 보관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논화책이라는 이 부분을 삽입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남색책 있죠? 남색책은 보관과 삽입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답이 그냥 삽입 보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삽입 보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일단, 링컨은 노예제 페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방주의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A는 남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를 지지했고요. 근데 이제 B는 노예방이 남북전쟁의 종식주의 연방을 통해서 크게 기억했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야. 그러면, 모순되지 않게 뭐냐면, 하나의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상상력을 통해서. 이걸 뭐란다? 역사가 상상력에 한 기능이 보관과 삽입의 기능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933페이지에 도표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아시게. 도표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A와 B사주가 있으면 모순돼 있는데, 겉은 모순인데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해서 상상추론을 통해서 모순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뭐냐면 예측 가능한 것까지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링컨이 어떤 똑같은 상황이 처해 있으면 이 사람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죠? 연방 유지죠. 연방 유지가 유리한 게 뭐죠?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분열하는 거,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 사람의 행위를요. 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 고강과 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역사학상의 상상적 이해와 과학적 사고는 사후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때 역사의 상상, 문학적 상상을 구별해주는 차이점은 두 가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과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문학적 사고가 두 가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사고가 문학적 사고가 항상 배치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사회까지 유념이 안 되려면 뭘 강조해요? 문학적 사고, 특성을 강조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문학으로 통합되기는 또 싫어. 그러니까 문학적 사고가 안에서도 그 역사의 사고의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건 역사 상세 특징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이거 노화책에 있는 내용인데, 2001년까지는 거의 뭐냐면 노화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화책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그 노화책의 기준을 보면, 그 역사 상세의 특징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뭐야? 구체적이다. 네, 구체적. 그래서 역사적 상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인 상상.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상이라고 적혔는데 상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상상이라는 것이 그 한자 언어에서 딱 나와 있죠. 상이 뭐야? 상이 코끼리 상자야. 그다음 뒤에 상이 생각 상자야.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제 고대 그 중국인들이 그 코끼리가 중국에 원래 없죠. 예전 남방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코끼리가 어디에 있을까? 인도에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인도에 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 이 등치가 큰 짐승 있고 코가 되게 긴 그 짐승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믿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다음에 인도에 갈 때 그 코끼리 뼈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 뼈를 맞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는 이걸 놓치니까 이렇더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상상이라는 것은 앞에는 그냥 아무 증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공상이죠. 망상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문학적 상상이죠. 이 공상과 망상은. 근데 코끼리 뼈를 가지고 뭐냐면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것이 뭐냐? 역사 상상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 몇 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인 상상이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인지적 상상이죠. 일단 뭐가 있어요? 팩트가 있어야 돼. 몇 가지 팩트가. 네. 국기 뼈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문학적 상상은 그거 없어도 상식은 이치만 맞으면 돼. 상식은 이치만 맞으면 뭐야, 이 지구가 폭발될 수도 있는 거고, 외계인이 뭐야, 쳐다서 우리 지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창조적이죠. 여태 창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문학과 예술의 창조가 있죠. 근데 문학과 예술의 창조라는 건 없는 가운데는 유를 창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창조라는 거는 과거 사실을 바탕으로 재현하는 재창조죠. 어떤 팩트가 있어야 돼. 의미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직관적이야. 논리적 파괴성 부분은 역사의 배경이 쌓은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냥 인지적 사고 아시죠? 인지적 그 발달 이론에 보면, 아니 인지주의적 어떤 그 행동학습에 보면 인지주의적의 강조, 아니 인지주의 학습에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냐? 아, 이거 아시죠? 그래서 그 원숭이가 그 뭐냐면 위에 있는 그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밑에 까고 그 뭐 바나나 따먹으려는 나무 박닥이하고 그 밑에 있는 상자를 생각을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그 순간 딱 생각해서 나무 상자 위에서 나무 박대기 들고 따먹잖아. 그 한순간에. 그 인지적 그 학습이론의 주요 내용인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직관적 사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체적, 직관적, 인지적, 창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문학적 상상과 구별되는 것은 어느 측면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학적 상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상상이지만 역사 상상의 징벌을 받는 겁니다. 되게 이제 창조적인 것을 좀 다루고, 자, 그 다음에 문학이나 예술작품들은 만드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창조가 아니다. 뭐죠? 상상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두 가지 이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인지적 부분이고, 예, 내가 말씀드린 뒤에 부분은 창조적 측면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인지와 창조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 예, 노란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유사 문제 관련된 거 좀 풀어볼게요.